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오늘의 먹방 메뉴는 삼양라면 5개랑 그리고 그렇게 맵다는 실비김치 1.2kg 준비해봤고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일단 김치는 여러분들 찢어야 제맛이죠, 그쵸? 뭔가 실비김치니까. 야, 와, 네, 먹어보겠습니다. 찢은 거. 맵겠다. 오, 침샘. 와, 스트레스 확 올라온다. 와, 와, 맵다. 와, 야, 야. 맵네 이 친구. 근데 여러분들 매운 게 확 올라왔다 약간 가라앉아요. 맛있어 맛있어. 와, 실비김치 좋아요. 시원하다. 매운 게 왜 시원하게 느껴지지? 근데? 어? 마피아가 매워요? 실비김치가 매워요? 약간 다르게 매운 것 같아요. 오, 양념 듬뿍. 와, 매워서 손 떨린다, 야. 콜라 힘이 필요해. 그리고 이번에는 참치. 실비김치가 참치캔이랑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따라. 여러분들도 참치캔 까실 때 조심하세요. 아, 좋아. 매운 거 잘 먹어야 돼. 아, 너무 크니까. 주먹밥. 매운 게 정화된다. 야무지게 올려서 고추참치 먹어볼게요. 오, 이건 맛있다. 존맛땡. 오, 이거 두 개는 진짜 맛있어요. 아, 매워. 와,
대박이네.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 다른 약간 좀 매운 것들은 먹으면 지속적이게 매운데 이거는 진짜 확 올라왔다 확 가라앉아요. 와, 우유님 점점 김치 조각이 작아지네요. 아, 억지로 아, 사실 안 매워요. 더워서 그래요. 사실은 저 맵찔이가 아니라. 양념 좀 팍팍 넣어주시지. 맛있어. 오늘의 먹방이 아니라 오늘의 도전 먹방. 와, 입술 부은 것 봐. 와. 아. 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매워요? 어. 나 이거 이렇게 라면 괜찮다. 오, 좋아. 삼양라면 맛 느껴져. 실비김치가 여러분들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마요띠. 존나 매워요. 아, 잠깐만. 면만 다 먹으면 그 실비김치는 그만 먹을게요. 어, 근데 실비김치 좋긴 하다. 이거 익혀 먹으면 더 맛있겠다. 너무 매워서 그렇지 맛은 있어요. 이제 짜릿하다. 실비요? 저 개인적으로 엽떡보단 안 매워요. 청양고추보다 살짝 더 매운 것 같은데?
라면은 다섯 개 끓였고요. 면을 다 먹어가네. 아, 네, 저는 이거 팬분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김치 불닭보다 훨씬 매워요. 김치 불닭보다. 와, 이거 대박. 와. 와, 근데 많이 맵다. 뜯어서.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라면에 실비김치를 먹어봤는데, 와, 여러분들 온몸이 짜릿해요. 와, 다음에 뵐게요. 안녕.